안녕하십니까. 자연의학 수면 전문가 청풍 소장입니다. 양압 인공호흡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처방과 사용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양압기 처방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게 될 문제점, 부작용, 불편함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셔서 과연 내가 양압기를 잘 쓸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나왔었는데요. 양압기가 세균에 취약하다. 호흡을 하는 것 때문에 이 습기가 많잖아요. 살균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세균 감염의 온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거는 호흡기로 직접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감염된 공기가 내 호흡기로 바로 들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고객 중에서 보면 한 달이 아니고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쓰셨다는 분도 계세요. 양압기는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꼭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 양압기를 썼는데 가슴이 아프고 등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왜 그럴까? 이렇게 코를 딱 막고 입도 막고 입이 막힌 상태에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공기는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공기를 내뿜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살죠. 그 과정에서 그동안에는 숨 쉴 때 그렇게 근육을 쓰지 않았잖아요. 사실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했지 억지로 숨을 쉴 일은 없었다는 거죠. 살면서. 그런데 이제는 들어오는 공기를 밀어내고 숨을 쉬어야 하기 때문에 안 쓰던 근육들이 힘을 많이 쓰게 되는 호흡과 관련된 근육들이 심한 운동을 했을 때 온몸이 뻐근한 것과 같은 힘든 상황이 되는 게 바로 이 근육통인 것이죠. 초기 사용자들 흔히 겪는 문제인데요. 그건 사실 시간 조절함에 압력을 좀 낮추는 거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적응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자는 상황을 녹화를 해봤는데요. 자는 동안에 방귀를 어찌나 많이 뀌는지 이게 밤에만 뀌는 게 아니고 낮에도 방귀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심해지면 거기 허화불량까지. 그 원인은 바로 들어오는 공기를 밀어내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공기가 막 들어오면 숨을 내쉬다가 이렇게 마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폐로 안 가고 위로 들어갑니다.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가는 공기가 가스와 헛배 주범이죠. 숨을 내쉬기가 어느 정도 편해야 되는데 너무 세면 내쉬기 힘들어서 자꾸 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력을 낮춰야 됩니다. 근데 딜레마가 압력을 낮추면 무호흡증이 발생하고 높이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압력을 낮췄을 때 무호흡 개선 효과가 부족하다면 구강장치를 병행해서 쓰면 공기의 압력을 낮추면서도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양압기와 바이오가드의 콜라보도 상당히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양압기가 이 생긴 것만 봐도 답답하죠. 이거를 머리에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되고 있을 때 공기를 그냥 편안한 날숨으로 못 밀어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못해서 체내에 이렇게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죠. 양압기 압력을 뚫지 못하면 호흡 무전 상태까지 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같은 경우에 양압기 쓰다가 공기를 뱉지 못하고 바로 그냥 응급실까지 실려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게 바로 양압기의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째, 안 써야 되죠. 호흡 부전까지 나타날 정도로 심한다면 쓴다는 게 오히려 위험한 거죠. 아니면은 양압기 압력을 상당히 낮춰야 됩니다. 압력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특정한 내 호흡에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수면다운 검사를 한번 하시면서 호흡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구간을 맞춰줘서 답답하게 호흡이 안 되는 상황을 방지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좀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집에서 자는 잠하고 병원에서 자는 잠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맞췄지만 또 집에 오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구강삽입형 기도 확장기를 통해서 기도를 넓혀주면 압력을 툭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충분하게 호흡이 편하게 된다면 굳이 높게 유지 않고 가능하니까 이 방법도 상당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입이 마르는 이유는 일단 바람이 들어오는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코가 감당할 수 있는 가습 정도를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바람이 세기 때문에 건조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입이 막혀 있어야 기도가 막힌 걸 뚫고 폐까지 가는데 입이 벌어져 버리면 코로 들어간 공기가 그냥 입으로 나와 버리거든요. 그런 과정이 인후부 쪽을 다 말려 버리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입을 완전히 밀봉해 줘야 돼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입술에 테이프를 또는 턱끈을 해서 입이 안 벌어지게 강제로 끼워넣습니다. 이를 악물면 턱관절과 치아에 무리가 가는데요. 또 굉장히 자는 동안에 답답하고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턱끈을 묶는 것은 좋지 않고요. 이거 역시 힘을 위로 쓴다고요. 그래서 혈액들이 상체 쪽으로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붓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얼굴 붓기는 역시 적응의 문제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적응하면 얼굴 붓는 것도 그렇게 심하게 붓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국, 아침 시간에 사람을 못 만난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긴 하죠. 양압기는 공기 압력을 이용해서 기도를 뚫어주는데 압력이 높아서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와 불편감들이 많아서 압력을 낮춰서 쓰는 게 좋다. 딜레마가 그거죠. 낮추면 효과가 부족하고 높이면 문제가 많고 무흡증을 완벽하게 개선하기를 원한다면 양압기를 하기 전에 바이오가드 같은 구강에 착용해서 기도를 열어주는 거를 먼저 써보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럴 때 양압기를 보조적으로 써서 그 방법이 훨씬 더 사용자에게 고통과 불편함을 덜 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양압 인공호흡기의 부작용과 불편함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쉽지 않겠죠? 일단 써보고 결정하자 하기에는 손실이 얼마나 많아요.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고요. 이번에 그 양압기에 대한 그 건강보험 지원이 많이 이제 줄었어요. 적응 기간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일단 무조건 해보는 게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과연 이거를 써서 내가 잘 쓸 수 있을지 충분한 판단을 하고 꼭 써야만 될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80-90% 정도는 수술 양압기 아니고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잘 알아보시고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연음악 수면 전문가 청풍 소장이었습니다.